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강력한 메이크업은 물론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까지 말끔하게 제거가 가능한 클렌저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일 클렌저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클렌저들과 다르게 물에도 잘 닦이고 미끄덩거리는 잔여감이 전혀 없다고 해요. 보통 오일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끈적거리거나 미끌거리는 느낌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얘네는 아무래도 좀 미끌거리는 느낌이 없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사용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저도 사용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픈을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제품을 먼저 오픈을 해볼게요. 제품은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퀀디 멜팅 스위치 오일 클렌저라고 해요. 제가 이제 이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이제 메이크업을 피부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를 조금 진하게 하는 편은 아닌데 아이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진하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리무버를 사용하고 나서 좀 꼼꼼하게 제거가 안 됐었을 때 이제 오일 클렌저를 사용하면서 나머지 있는 잔여물들을 지워주곤 하거든요. 근데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제품들이 다들 세정력은 좋았는데 이제 세정 후에 수분이라든지 조금 보습이 약했나봐요. 약간 메이크업 후에 눈이 조금 따갑다든지 아니면 건조해서 뭔가 전체적으로 각질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번에 이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얼마나 얘가 부드럽고 그리고 마일드하게 좀 지워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제품을 가져왔어요. 혹시 노란 과일이 수분 유지에 되게 도움을 준다는 거 알고 계세요? 뭐 바나나라든지 망고 이렇게 노란색을 띠는 과일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화장품에 들어갔을 때 수분 유지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성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제품에도 노란 과일 성분들이 조금 많이 들어갔고 뭐 호호바 오일이라든지 아니면 아르간 오일 같이 자연유래 그 성분이 들어간 아홉 가지 오일들도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더 피부에 순하고 진정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오일이기도 하고 보통은 오일 클렌저 사용하면서 이제 약간 나는 끈적이거나 뭔가 은근한 수분감이 있어서 그게 싫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이 세정 후에도 이 오일 클렌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약간 라이트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요즘에 이걸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저도 기존에 이제 딥클렌징을 했었어요. 지금 오일 클렌저 사용하고 뭐 폼클렌저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이중세안을 했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중세안이 따로 필요 없다고 해서 저도 조금 고민이 돼보기도 하고 궁금해서 효과가 정말 궁금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써보기로 했거든요. 일단은 제가 지금 메이크업을 한 상태니까 메이크업 한 상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메이크업 지우는 모습 그리고 지우고 나서 피부 상태라든지 전체적인 느낌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피부 화장을 두껍게 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가벼워요. 대신에 이제 눈 화장 같은 경우에는 펄감이 있는 섀도우를 쓰거나 아니면 아이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진한 색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물론 마스카라도 조금 꼼꼼하게 하는 편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워지는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상태고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올리기 나오면 웬만하면 오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물을 얼굴에 묻히기 전에 발라주는 게 아무래도 메이크업이 좀 빠르게 많이 지워져요. 잘 지워지기도 하고 눈썹도 한번 지워줄게요. 엄청 잘 지워져서 제가 쓰는 아이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워터프루프 타입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오일을 잘 안 지워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좀 진한 화장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이라든지 입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메이크업을 지우고 나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씻어주세요. 세안하고 난 상태예요. 근데 이제 오일만으로도 약간 이렇게 깔끔해지는
이렇게 오일 클렌저 한번 사용하는 방법들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주로 추천하고 싶은 사람들이 꼭 여자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뭐 화장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안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모두 다 기존에 쓰던 폼 클렌저 타입이 아니라 이렇게 오일 클렌저를 쓰는 거를 많이 추천을 드려요.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밖에서 노폐물들이라든지 미세먼지들이 얼굴에 닿게 되면은 걔네들이 폼클렌저만으로는 안 지워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평소에 면도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면도 그런 전용 크림보다는 오일 클렌저를 쓰면 조금 더 피부가 자극적이지 않게 면도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남성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